4월 30일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 예비터 당성조사 통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짠! 여러분 이제 멀리 가지 마세요. 시흥에서 누리세요. 어떻게 그럼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뭐? 2027년?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행은 정책이지. 이지, 이지, 이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 벌써 몇 년째 시흥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 말만 많지 뭔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서 답답하셨죠? 인터넷이며 여기저기 예비타당성 통과됐다고 엄청 홍보는 하는데 당장 병원이 개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대체 왜들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왜 이게 경사인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 필요한데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비용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사업 추진 여건이나 정책성 효과 등을 고려하는 총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된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19년 5월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은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 설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병원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총 사업비 5,312억 원이 투입될 이 엄청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고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2019년 12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약 1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일자리 생활 여건, 환경성, 안정성,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드디어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흥이 가져올 기대 효과가 크다는 거죠. 게다가 1,328억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지. 이렇게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일반 진료는 물론이고 뇌인지 바이오 특화센터 설립을 통한 특화진료, 진료 연구 융합 모델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공공의료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병원 건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약 14만 1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병원 연구활동에 따른 시흥시 보건의료 산업의 확대로 경제 활성화까지 와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진료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건립돼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 경기 경제자유구역 시흥 백옷지구, 시흥 스마트시티 등 시흥시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해안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시흥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제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함께하는 50만 대도시 이상의 가치를 시흥에서 누려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였습니다. 안녕. 구독, 구독, 구독. 좋아, 좋아, 좋아. 알림, 클릭, 클릭.